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계란컵으로 200ml짜리 계란컵으로 3컵을 한 600ml의 찹쌀을 준비했는데 이걸 가지고 맛있는 약밥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거를 한 30분 물에 불려 가지고 물기를 빼 가지고 놔둔 겁니다. 호두를 준비했습니다. 볶아 가지고 파는 거를 샀습니다. 그거를 볶아 놓은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살짝 데치가 뜨거운 물에 데치고 이러면 떫은 맛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볶았기 때문에 떫은 맛이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크잖아요. 4등분 할게요. 4등분을 하면은 밥 안에 약 시간에 넣었을 때도 잘 되잖아요. 요 정도로 이렇게 4등분을 하면 됩니다. 요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거는 2등분. 요렇게 4등분. 밤은 생밤인데 15알을 준비했습니다. 15알 이것도 많잖아요. 크니까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크잖아요. 4등분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밤이 크니까 큰 거는 4등분, 작다 싶으면 3등분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거는 3등분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대추는 15알을 준비해가지고 식초물에다가 조금 담가놨다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그래갖고 돌리깎이로 실을 다 빼냈습니다. 대추는 식초에 안 씻으면 요 틈새에 먼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리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으니까 식초물이 필요 한번 헹궈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씻어야 되거든요. 요거 다섯 개, 요거 15개도 요렇게 손질해 주면 돼요. 대추는 밥에 들어가는 거는 요렇게 해서 그냥 크기대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요렇게 밤 잘란 크기 모양으로 잘라 주시면 되고, 예쁘게 모양을 내고 싶으면 요렇게 똘똘 말잖아요. 말아 가지고 밖에 고명으로 얹을 것 같으면 가위끈은 요렇게 못난 거는 버리고 밥 안 데 쓰시고 요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대추가 살이 통통해 갖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몇개해 가지고 고명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가위끈은 버리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자, 요것도 이제는 맛있는 약밥을 합니다. 물 550ml를 부을게요. 200ml컵에 찹쌀을 3컵을 했으니까 물은 550ml 부을게요. 모지려면 더 넣으면 되니까 원래 동량으로 해도 되는데 찹쌀은 물을 많이 안 붓기 때문에 550ml 준비했습니다. 모지려면 요 넣어보고 밤하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지른다 싶으면 물더 보면 돼요. 자, 흑설탕 200ml컵에 한 컵입니다. 설탕 한 컵에. 여기서 설탕을 완전히 좀잘 많이 녹여줘야 되거든요. 쌀 넣기 전에 미리 먼저 녹입니다. 소금 1티스푼 넣을게요. 넣어가지고 저어줍니다. 진간장도 2큰술 넣을게요. 진간장 2큰술. 밥도 간이 돼야 되잖아요. 소금 1티스푼 해갖고 이 많은 양이 간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진간장을 2큰술 넣어가 색깔을 조금 나게 해줍니다. 저어주면서 요거는 계피가루 1티스푼 넣어줄게요. 완전히 설탕이 녹아졌나 이렇게 확인해보고 설탕이 녹았다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밥을 넣어줄게요. 물 빼놨는 밥. 자, 잘 넣을게요. 이게 되면 완전히 다 섞였잖아요. 양념이 이제. 자, 여기서 호두 들어갑니다. 호두. 이걸 드시면 머리 내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머리 내같이 생겼다고. 호두 이거. 이거 머리에 좋다고 하니까. 밤은 또 영양이 듬뿍하잖아요. 찬란한 밤. 넣어줍니다. 대추. 짜잘하지, 물이. 그 물을 더안 넣어도 되겠네. 550ml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자체 재료들이 전부 짜잘하잖아요. 요라면 돼요. 요 정도.
잠길 정도로 물 550ml 당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 봅니다. 이제 백미치사 해가지고 37분을 했더니 요렇게 됐어요. 아까 전에 제가 밥 할 때도 한 큰술을 넣었거든요. 참기름을. 그래야만이 잘 달라붙지도 않고 하니까. 여기 좀 밥을 다 해가지고 참기름 한 큰술을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잣입니다. 잣을 50g 넣어가지고 이제 섞어주면 하면 돼. 아, 잘 됐나? 아. 골고루 잘 섞어줬지. 요거를 이제 그래야 달라붙지 않으니까 솔로 사사살 예. 발라줄게. 밥을 자, 요렇게 팽팽하게 피에 발라가지고 식혀가지고 잘라주셔야 돼. 식혀가지고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랩에 싸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용기에 담아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냉장고 안에 이어놓고 식혀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않고 냉동실에 이어놨다가 드실 때마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드시면 정말로 맛있죠.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돼요. 저는 이걸 한 몇 번 해가지고 식사로도 먹어봤는데 아주 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아까 전에 대추 이런 걸 또 안에 어차피 대추를 넣어놨으니 안 하셔도 되는데 모양을 좀 내놔면 또 더 먹음직하게 보이잖아요. 자, 맛있게 잘 됐네. 이렇게 이제 잘라가 드시는 건 완전히 식혀갖고 이렇게 싹 반듬 잘라가 속 밑에 기름을 발라놨기 때문에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저희 헬로 미자씨 영상 봐주시가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